네, 이제 앞니차를 떠납니다. 여기서 한 400km를 달려서 또 뉴델리까지 가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.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죠, 뭐. 자, 가자! 고속도로 2를 나오자마자 바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횡재입니까? 우와, 땡 잡았습니다. 노 힌디. 경비 아저씨 관심을 보여주네요, 저한테. 아, 여기서 햄버거 먹고 커피 먹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. 신난다. 아침부터 맥도날드라니. 인도에서. 아. 이제 충분히 먹고 쉬었으니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고. 덥네요. 벌써 밖은 지금 11시 확 달아오르네요. 옆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지금 카페라떼를 하나 먹어가지고 스타벅스는 안 들려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스타벅스를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. 케이블을 내가 안 뺐는데, 아 여기 있구나. 아, 케이블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. 충전 케이블이요, 아이폰. 예전에 한번 충전 케이블을 이렇게 빼지 않고 시골 식당에 한번 세워놓은 적이 있었는데 핸드폰만 빼고. 설마 여기 아이폰 쓰는 사람이 없겠지, 이 시골에. 그러니까 케이블 안 가져가겠지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분들은,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케이블 단자를 구분을 못해요. 그냥 핸드폰 충전하는 거니까 그냥 빼가지고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. 저보다 한 수 더 생각하신 건 아니죠. 그래서 다시 케이블을 샀다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. 여행 역사가. 행운이 두 번 겹칩니다. 고속도로 또 가, 뉴델리 쪽으로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또 맥도날드를 발견했습니다. 아, 아까보다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다리가 차 사이 껴가지고 아프네요. 이따가 한번 상처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시원합니다. 너무 시원해요. 저기 말이 날뛰어가지고 지금 말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드디어 뉴델리 톨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여기를 지나도 한 55km 정도를 가야 됩니다. 그래야 시내가 나옵니다.
네, 뉴델리 도심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아, 공기가 조금 맑아져서 좋은데 비가 좀 상성빈지 하얗게 포말들이 막 일어나서 흐르고 있네요. 다시 뉴델리로 돌아왔습니다. 여행은 항상 떠난 자리를 돌아오는 게 맛이죠. 어? 라빈네 가게 옆에 있는 호텔에서 한 번에 잤던 데서 1박을 하겠습니다. 그쪽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르간지 길에 도착했습니다. 카미라의 불야성을 이루고 있네요.